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이 금세 지나죠? 이번 주는 벚꽃이 활짝 피고 향기는 없는 것 같은데 벌소리는 들리죠? 엄청난 벌떼들이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벌이 몰려드는 것 보니까 향기는 없지만 뭐는 있는 것 같아요. 꿀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꿀을 잘 빨아 먹을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만발한 이 벚꽃은 꽃이 먼저 핍니다. 그래서 향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할 일은 다 합니다. 꽃잎이 지면은 드디어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어쩌면은 정말 기대한 향기가 아직 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활짝 피어나는 이 희망의 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강의 싹들이 이제 다음 주 보세요. 언제 나나 싶었는데 파랗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하늘 높은 곳까지 건강의 줄기 무럭무럭 자라 올라가고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밑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누어주는 사랑의 보람까지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사실은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질까? 그래서 돈도 벌어보는 것이고 또 결혼도 왜 하는 겁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조금 더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도 하는 것이고 또 애기도 왜 낳아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할까 봐. 결국 인생의 이 목적은 행복일 텐데 그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현대의학은 밝혀냈고 이제 일본의 아리따 박사님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을 보면은 그 세로토닌 공장을 활성화시켜주는 이 리듬들이 있는데 그 리듬 중에 하나는 호흡 리듬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해야만 이 세로토닌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평안이 밀려오는데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쫙 퍼져갈 수 있을까? 그것은 깊은 호흡을 할 때 가능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깊은 기도를 할 때 가능해요. 내 노력이나 어떤 비타민이나 물질을 먹었을 때 아니면 단 초콜릿 하나 먹었을 때 물리적으로 조금 평안해지는 그 평안하고는 급이 다른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넘치는 평안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를 위한 영적 호흡 운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호흡을 해야 될까 살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차라리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을 때그 비난은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때 마음은 이제 완전히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전혀 근처도 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한테만 오해를 받아도 잠못 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모든 그룹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겠어요? 아, 정말 한 35년 전 일이니까 그피 끓는 나이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뭐 아주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 깊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심판자냐? 내가 심판자 아니냐? 내가 너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데 네가 왜 잠을 못 이루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저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심판자인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네가 왜 잠을 못 이루느냐? 그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자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밀려오는데 그날 저녁에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 속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가발전기로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내 자신의 힘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저 하늘 발전소에 기도의 손을 쫙 들면서 안테나를 높이 들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재료인 이 포도당과 같은 땔감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불붙일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붙으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찌꺼기를 버려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써놓은 그 말씀과는 다른 이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와 같은 성령을 들이마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이 태워지면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찌꺼기는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이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기적에 가까운 그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법칙과 육적인 법칙을 한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는 영적인 법칙이나 육적인 법칙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호흡법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고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깊은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허파는 상력, 중력, 하역, 우측 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폐는 상력, 하역 두 가지가 있어서 얕게 숨을 쉬면은 상력까지만 산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엽부터 중엽, 하엽까지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이 아랫배까지 움직이면서 깊은 호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얕게 숨을 쉬면 산소만 들어오지만 깊은 숨을 쉬면은 불안했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그냥 얕은 기도가 아니고 저 의식의 주머니 넘어 잠재 의식에까지 깊숙한 곳에 가라앉은 죄책감, 미움, 이런 응어리진 이 영적인 독소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한 시간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좀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때를 씻기 위해서도 3분짜리 세수로는 이게 씻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불끈 다음에 씻어야만 씻어지는 것처럼 오래 평생 동안 묵은 영적인 죄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뭐 밖에서는 바빠서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니까 내 일평생 뒤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신경계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독소들을 이번에 탁 끄집어내놓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경계에 이 눌려지던 짐들이 다 벗어나면은 이 마음은 평안히 샘솟듯이 솟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먼저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뱉는 것부터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때를 쓰기 전에 내 마음에 이미 축적된 무거운 마음들,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미움들, 이것을 먼저 찾아서 다 내놓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이에다 다 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놓기만 하면은 그 죄가 새빨갛게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도 없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는 묵은 때 정도 씻어도 몸이 날아갈 듯이 기쁜데 이 마음의 묵은 죄가 다 씻어졌을 때에 그때 마음에서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은 이건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마음을 비워놓으면 드디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어진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원래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치료의 영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평안과 건강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일체되는 호흡, 일체되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생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호흡은 산소를 코로 들이마셔서 허파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허파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호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산소는 허파가 필요해서 들이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개 내지 100조개의 세포 속에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허파까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호흡, 외호흡입니다. 진짜 산소가 필요한 것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까지 잘 소화된 포도당이 들어가면 이것이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 뭐가 아까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그 산소가 포도당을 ATP로 막 불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찌꺼기가 나오고 그 찌꺼기를 세포 밖으로 또 버려줘야 이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포 속에서 하는 호흡은 내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숨을 쉬는데 세포는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그 세포는 뭘로 변해버린다? 암세포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정말 암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겉으로만 숨쉬는 척하지 말고 외호흡과 똑같이 세포도 숨을 쉴 수 있는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체되는 호흡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기도를 잘합니다. 아, 저 암흑의 원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불이 타오르는 그런 호흡을 하기를 원하면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체되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응답이 없을까? 내 뜻대로만 때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결과들은 원인을 제거하면 사라지게 돼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왔을까? 그냥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호흡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외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원인을 찾고 원인을 뽑아버리면 드디어 응답받지 못하던 결과도 사라지면서 응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외호흡이 일치되지 않을까 하고 깊이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오염된 공기를 마실 때는 일체되는 기도가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미세먼지도 부족해서 하루에 20번씩 여기다 굴뚝 설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허파로 신선한 산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도 들어가요?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특별히 담배 연기나 저 공장에서 막 올라가는 그 공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같은 독소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선한 산소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산소에다가 이런 오염된 일산화탄소 같은 독소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 허파꽈리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 한 방울 뽑아서 현미경으로 여러분들이 피를 봤죠? 동글동글동글한 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뭡니까? 예, 피가 자세히 보면은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어요. 그냥 얼핏 봐도 보이는 것은 적혈구입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자세히 보면은 혈소판도 보이고 백혈구도 보이는데 적혈구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산소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기만 하면 그 공기 중에 산소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이 산소하고 친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오면, 반갑다. 그리고 얼른 팔짱을 끼고, 우리 나들이 가자. 하고,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가 있는데, 10만 킬로미터 나들이를 하다가, 혓바닥 세포가 지금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혓바닥 세포가, 야, 나 산소 좀 필요한데. 좀 산소 좀 넣어줘라. 그럼 헤모글로빈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세포에다가 산소를 딱 넣어주고, 그럼 에너지가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염된 공기를 같이 마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그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독소가 들어올 텐데, 이 헤모글로빈은 내 세포를 살리는 생명력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와도 물론 친하지만, 내 세포를 죽이는 일산화탄소와 친한 능력이 21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산소하고 친한 능력보다 일산화탄소하고 친한 능력이 몇 배가 더 높다고요? 210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는 당연히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팔짱 끼고 돌아다니다가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주지만, 오염된 공기와 함께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은 산소 같은 건 쳐다도 안 봐요. 누구랑 팔짱을 낄까요? 일산화탄소와 팔짱을 끼고 나들이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에서, 야, 산소 좀 줘라 그러는데 줄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외호흡은 했는진 모르지만 내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호흡뿐만 아니라 내호흡이 일체되는 호흡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오염된 공기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나 독가스와 같은 이런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말고 산소가 가득 차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정말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않고 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일체되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이기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독가스와 같은 죄악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원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에덴 동산에서는 밥상 같이 앉아서 먹던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주파수가 같아요. 일체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그대로 거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기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파장이 달라졌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말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면 달라고 때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 틀림없이 이 암, 녹여 없어 없애 줄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이기심과 여러 가지 죄악을 품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기심이 무엇인지 찾아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을 찾아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죄악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파장이 같아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과 똑같아요. 내가 가냘픈 목소리로 기도를 해도 이 공명 효과에 의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뒤흔들리게 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른팔을 쫙
들어올리면서 하늘 보물창고 열어 제치고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메아리처럼 보내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일체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놀랍게 그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박찬순 할머니가 따님 둘과 함께 여기에 오셔서 한 4개월 있었나요? 그랬는데 이분은 70이 이제 넘어 한 70 중반? 80? 네, 80세예요. 80이 넘었는데 그쯤 되면 이제 뭐 눈도 녹슬고 좀 녹슬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이 망막 중에서도 이렇게 상이 맺혀지는 핵심 부분 바로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녹슬었어요. 쭈글쭈글해지고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병원에 가면 황반이 변질됐다. 황반 변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만 붙여줬지 아무 약이 없습니다. 뭐 다 늙어서 삐그덕거리는 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이제 황반 변성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이 정도 여기 강당에서 보면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아주 환한 저 밖에 햇살이 쫙 내려오는 데서는 반드시 보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이런 저런 방법을 다 해보고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못 고치는 병이라고 다 불치병이라고 딱 도장이 찍힌 병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깊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몇 개월 여기에서 있으면서 전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두 따님과 함께. 이론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인데 여기서 디톡스를 하고 또 영적인 디톡스, 즉 마음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죄악을 다 버리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 앞자리에 앉아서 보인다는 겁니다. 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실내에서도 침침한 곳에서도 책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정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황반 변성이 여기서 몇 개월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면서 그냥 글씨가 다 보인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만사 젖혀놓고 일평생 내 마음속에 묵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한번 내놓는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치료가 되고 응답이 올 수 있을까? 숨은 아침에 쉬어야 됩니까? 저녁에 쉬어야 됩니까? 항상 쉬어야 됩니까? 네, 숨은 항상 쉬어야 돼요. 그럼 기도는 아침에 해야 돼요? 저녁에 해야 돼요? 항상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한다. 맨날 무릎만 꿇고 살아라는 얘기인가? 아니, 무릎 꿇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 급하다고 막 그냥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뜨자마자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갈림길들로 나타날 텐데 우선 좋은 길이 아니고 영원히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로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리로 행할지니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도 허락해 주셔서 그 길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뭐 돌멩이도 하나 딱 솟구쳐 올라와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무릎이 깨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평안과 행복의 초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하루와 되는 대로 왔다 갔다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같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을 이렇게 열 바퀴를 도는데 아 중간에 몇 바퀴 돌았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손가락을 하나를 꼽고 두 바퀴 돌면 두 개를 꼽고 이렇게 도는데 어느 날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보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네요. 몇 바퀴입니까? 네 바퀴예요? 네 바퀴예요? 아 이게 네 바퀴인지 여섯 바퀴인지 헷갈리네. 그래서 아 이거 신경 안 쓰고 기도만 하면서 열 바퀴를 도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십계명 기도법을 개발을 했어요. 첫 번째 바퀴를 돌 때는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돌고 두 번째 바퀴는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도는데 반바퀴까지는 그 계명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놓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반바퀴를 돌 때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한 여섯 바퀴 정도 돌면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그냥 땀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 깊숙이 찌들어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어느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충전시켜주는데 그날 빨리 좀 살았으면 날이 밝아왔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막 불타오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최고로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최고로 좋은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목욕을 또 이제 하는데 목욕탕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최고로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욕조에 탁 들어가서 그냥 가식 없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그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일을 하면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 목욕탕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어진 것 같아요. 영감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전 설교의 대부분은 욕조에서 준비를 해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또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서도 기도하고 생활 자체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먼 거리를 운전하러 갈 때는 차를 딱 타고서 하나님 저 혼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고 오른쪽 자리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임재감이 느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면은 예수님이 착 앉아있는 것 같은 임재감이 느껴져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여전히 제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사고가 날까봐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갓길로 세워놓고 참 눈물을 닦다가 또 다시 가는 적도 많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저는 성경책을 안 꺼내고 그냥 탑니다. 예수님,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LA 갈 때 12시간 동안 실컷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가다 보면 내릴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걸어온 모든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은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갔지만 한참 벗어난 위치에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방향을 다시 조정할 때도 있고 한 번은 LA에서 뉴욕을 가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덴버 공항에서 잠깐 내리래요. 내려서 그 공항에서 잠깐 또 기도를 하는데 부족한데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오고 가는 사람이 쳐다봐서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가서 또 한참 닦고 나와서 또 타고 가는 적도 있고 비행기를 탈 때나 대화할 때나 운전할 때나 어떤 생활을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그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피가 흔전히 떡처럼 굳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다섯 번이나 정신을 잃으신 분이 여기를 봤어요. 어떻게 그때마다 그 안에 한의사가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받으시 살아남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다섯 번씩이나 쓰러졌으니까 뭐는 못하겠어요? 비행기는 이제 못하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시는 분인데 유튜브에서 요 백투에 대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치료를 했는데 요건 안 해봤네. 들어보니 이거 하면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은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탈 때는 제일 비싼 1등석을 딸이 끊어줬대요. 이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막 멀쩡한 사람도 피가 막 엉겨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한테 여기 백투에덴 가면 내가 낫을 것 같다. 한 번만 비행기표를 끊어줘라. 딸이 펄쩍 뛰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다시는 비행기 타지 마라. 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죽을 줄 아는데 딸이 그걸 끊어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후회를 하겠어요. 엄마 나 죽어도 못 끊어줘. 그래서 딸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정말 마지막이다. 나 거기 가면 날 것 같아. 한 번만 끊어줘라. 죽어도 안 된대. 근데 딸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또 듣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고 왔어요. 근데 비행기 딱 타서 한 시간 됐는데 이게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줄 아느냐? 이분은 이 다리가 일단 석고처럼 굳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게 굳으면 그냥 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것을 갖고 다닌대요. 막 찔러야 돼. 자기 막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빼면 엉킨 피가 조금 나오니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설교 들으면서 막 자기 이거 피를 뽑아내면서 설교를 듣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한국 올 때까지 동부에서 여기 오는 그 긴 시간을 서서 왔대. 서서. 하여튼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저 계단을 내려오질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여기서 딱 40일 있었는데 흔들바위, 비룡폭포까지 그냥 날라갔다 날라올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마이크 잡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디톡스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청소되면서 피가 깨끗해서 A등급을 받고 몸이 이렇게 날아갈 듯이 가볍고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걸을 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피어있는 풀잎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먼 하늘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대화 나누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무거운 걸 들을 때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같이 잡고 그것도 또 그냥 들으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 둘, 셋은 왜 세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려고 세는 거 아닙니까?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숨을 쉬면서 들면 웬만하면 들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몇 번 정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기도로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그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몇 번 정도는 내려옵니다. 그럴 때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이 밀려왔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호흡을 같이 맞춰가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기적인 마음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정말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바위예요? 이거 밀면 밀어집니까? 아직도 한 번도 이걸 흔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요걸 흔들어야 암덩어리가 흔들려 빠집니다. 네? 근데 아무 쪽에서나 흔들면 안 돼요. 저쪽 반대쪽에서 흔들면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만기가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해. 꼭 요 좌측에 있는 데 서서 흔들어야 흔들려져요. 그런데 아무리 천하장사 이만기가 밀어도 혼자는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붙어야 움직입니다. 자, 두세 사람이 붙었는데 힘 자랑하면서 막 밀면 안 움직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두세 사람이 흔들면 이게 흔들려요. 네? 흔들리죠? 네. 흔들려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정말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내 인생길을 막는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친구를 찾아서 이것 좀 기도해 줘라.
그리고 같이 같은 시간에 아니면 손을 맞잡고 큰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뒤안길에 담겨져 있는 참 애틋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기술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림을 배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도 뒤로 못지않게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정말 그림 그리는 재주는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이러다 우리 돈 없어서 아무도 화가가 못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 한 사람 학비를 대주자. 그럼 한 사람은 공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열심히 그림을 배워가지고 이제 화가로 성공을 하면은 그 화가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을 또 그림을 공부하게 하면 둘 다 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 그 참 좋은 생각이다. 누가 먼저 공부할까? 서로 네가 먼저 해. 내가 돈 벌게.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뒤로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됐대요. 자기가 빨리 화가가 돼서 돈을 벌어야 또 그 다음 친구가 공부를 하니까 정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뒤로의 친구가 궂은 일, 잦은 일 이제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뒤로의 학비를 내줬는데 이 뒤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친구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그래요. 방 안에서 그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친구 뒤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손끝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 학비를 벌려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궂은 일, 잦은 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제 손은 이미 갈라지고 구부러지고 제 손은 더 이상 화가가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그리고 싶었었던 그림까지 내 친구 뒤로가 다 그릴 수 있도록 뒤로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뒤로는 내가 내 힘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었구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통할 수 있는 기도 친구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친구야, 요거 기도 좀 해줘라. 이런 영적인 기도 친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힘이 쏟아져 내려와요. 제가 미국에 이런 힐링 센터를 한 30년 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으로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강의를 듣는데, 미국을 처음 갔는데 어떻게 저쪽 LA에 글렌데일 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저는 저희 집 쪽에도 뭐 신앙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집사람 쪽에도 신앙을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는 외국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뭐 1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이 미국에는 코가 뒤에 달렸는지 앞에 달렸는지 그것도 전혀 이쪽 형편과 사정을 모를 때, 뭐,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내가 여기를 이틀 동안 비는데 이 강의를 못 듣는 게또 너무 아쉬워서 그곳에서 우리 서로 기도 친구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노트를 좀 주면서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노트에다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강의 전체를 좀다 써줘라. 그러고 이제 제가 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다른 데서보다 몇 배는 더 잘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아주 세게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설교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목소리가 좀더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낭낭한 목소리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목을 가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고 이제 막 헛기침도 하고, 그또 잘하고 싶으니까 헛기침을 딴 때보다 너무 많이 했어. 등단하기 10분 전이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목을 가다듬었는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 한마디도 안 나와, 목소리가. 그뭐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지요. 아,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전 지금까지도 처음이에요. 아, 그런데 일단은 등단을 하는데 안 나온다고 안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올라가면서도 목소리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안 나와. 딱 의자에 올라가서 단상에 앉았는데도,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도 안 나오지, 또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해봤더니 안 나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갈 차례가 돼서 딱 단상에 앞에 섰는데, 나가면서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일단 섰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목소리가 탁 나오는데 받으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도 멋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감동적인, 진짜 저도 제 목소리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촥 나오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내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안 풀어지다가 왜 갑자기 이게 나올까? 어디선가 바람이 한입딱 불어오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쫙 풀어지길래 그 순간, 누군가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내 기도 힘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참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맨날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남의 교회에 가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 눈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설교도 아닌데 뭐 감동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냥 막 밀려오는 이 바람 같은 은혜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시간을 봤어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설교하는 시간에 아주 강력한 은혜가 밀려와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떨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내가 봐도 하나도 안 떨려. 막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한 설교 중에 가장 잘하는 설교가 막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한 그때 그 설교 테이프가 돌아가지고 그 뒤로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 교회 큰 교회는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힐링센터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안 했으면 좀 쭈삣쭈삣 할 텐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도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 터지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정신없이 요거 노트 필기를 하던 중에 요 난 외에다가 지금 설교를 하실 양 목사님에게 하나님 특별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글씨로 기도를 써놨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제 목소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또 넘겨보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던 그 시간, 그 다음 또 감동을 받던 그 시간, 정확하게 세 번 딱 그때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밀려온 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하는 바위덩어리도 밀어내버리시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오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질병 다 사라지고 기적처럼 치료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